옆 사람과 함께 인사합시다. 믿음대로 됩니다라고 고백합시다. 믿음대로 됩니다. 네, 믿음대로 됩니다. 자, 오늘 저는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가장 어두웠던 시대에 가장 빛나는 선지자 엘리야에 대해서 두 번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고 아합과 이세벨 또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적대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갈멜산 꼭대기에서 1대 850이라는 그 엄청난 대적 앞에 승리한 위대한 엘리야의 기사와 이적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3년 6개월 동안 하늘 문이 닫혀서 비가 내리지 않았던 이 이스라엘 땅을 어떠한 기도를 했길래 하나님은 그 문을 열고 이스라엘에게 비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였는지 오늘 두 번째로 같이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도 죄악과 어둠이 관영하는 이 세상에 정말 말씀과 기도가 아니면은 이길 수 없는 이 세상에 어떠한 힘과 능력을 가진 백성이 되어야 되는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와 850명의 이 싸움은 단순히 엘리야 선지자와 또 믿지 않는 자들의 싸움이 아니라 이것은 누가 참된 신인가? 과연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가는 신은 누가 참된 신인가? 그리고 누가 거짓된 신인가라는 것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싸움이 이 갈멜산 전투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싸움은 구속사적인 싸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3년 6개월이라는 엄청난 가뭄이 이스라엘 천지를 뒤덮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도대체 누구의 잘못 때문에 이렇게 가뭄이 왔고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처참하게 어두운 가운데 비극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확인하는 영적인 싸움이죠.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엘리야를 비롯하여 여호와를 신앙하는 자들이 그들이 섬겼던 농경신인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진노케 함으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은 바알 숭배에 빠진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노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재앙과 이 엄청난 비극이 왔는 것인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그 영적인 전투가 이 갈멜산 전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싸움은 금방 말씀드렸지만은 단순히 어떤 새 싸움이라든가 보이는 세상의 어떤 기득권, 우선권을 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땅과 우주 만물을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는 그분은 누구인가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전투인 것이죠. 바알과 아세라는 거짓 선지자들의 광란 의식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구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 신이 거짓 신이고 그 신은 침묵하는 신이고 그 신이 잠자는 신임을 우리는 왕상 18장 27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나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에 불로써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준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 영적인 전투를 통해서 무지몽매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전혀 없는 그들에게 진정한 능력이 누구로부터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삶을 누가 이끌어 나가신지를 가르쳐주기 위한 그런 놀란 역사를 벌리는데 그것이 이제 오늘 두 번째 바로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이 닫혀서 비가 내리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도의 힘으로 이긴 엘리야의 능력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이 엘리야는 어떠한 기도를 했길래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이 닫힌 이 문이 열려서 비가 왔을까? 오늘 우리가 이러한 기도만 우리가 가질 수만 있다면은 여러분 삶 가운데 3년 6개월 아니라 7년, 10년, 30년 그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수많은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하게 해결될 줄 저는 믿습니다.
믿고 안 믿는 것은 여러분들의 결정에 달린 것입니다. 제가 지난 사례에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은 말씀대로 성취시켜 나갑니다. 누구든지 한 명만이라도 제대로 믿는 자가 있으면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에 나가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가 무엇인가 하면은 완전히 몰두하는 집중적인 기도다. 완전히 몰두하는 집중적인 기도다. 왕상 18장 41절과 41절과 42절 말씀 보면은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대고라고 기록하고 있죠. 엘리야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땅에 꿇어 엎드렸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보이는 것에 전혀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는 마음의 각오인 것입니다. 얼굴을 무릎에 넣었다. 그것은 인간이 취할 수 있는 최고의 겸손의 자세가 얼굴을 무릎에 넣었다. 얼굴을 무릎에 넣었다.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부복의 자세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이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간절히 구하겠다라는 간절한 염원의 마음이 그의 몸의 자세를 통해서 드러난 거예요. 적당한 기도가 아니죠. 온 정성을 다한 기도인 것입니다.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승리한 엘리야였지만은 그 850명을 죽이고 아합과 이세벨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내가 참된 선지자임을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임을 드러낸 엘리야 입장에서는 우쭐낼 수 있는 마음도 있을 것이고 의기양양한 그런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인간적인 것들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갈멜산 꼭대기에 혼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 자세가 어떤 기도 자세냐? 땅에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다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땅에 무릎을 꿇어 엎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죠. 얼굴을 무릎 속에 넣은 것입니다. 그만큼 자기 모습을 철저히 숨기고 전적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엘리야의 간절한 그 마음을 대변하는 상징적인 표현이 이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정말 애간장이 타도록 끊어지도록 기도하면서 눈물이 터지고 그리고 배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통곡하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우리 삶 속에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또 과거에 그런 애절한 그런 기도를 올렸던 우리의 마음이 오늘 이 순간 우리는 그런 신앙의 기도의 모습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지요?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시간이 가면은 이 문제가 해결되겠지 하면서 그냥 지나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하나님만의 도우심을 간절히 열망하는 겸손한 기도 그 자세의 극치를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무릎에 넣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겸손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자기 고백, 이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남들 앞에 머리 숙이는 것이 겸손이 아니죠.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절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그러한 모습, 이것이 진정한 겸손. 그러므로 참된 믿음은 그 겸손에 걸맞는 행동이 동반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겸손합니까? 여러분들이 온유한 마음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그러한 신앙의 자세가 기도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 신앙의 자세가 여러분 삶 속에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지금은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 같은 존재 모습이지만은 이 작은 손바닥이 엄청난 구름이 되어서 이스라엘 천지를 다 뒤덮는
은혜의 폭우가 내려지는 것을 믿는 그런 간절한 열망이 우리 안에 있지 않고서는 우리는 아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없이 세월 속에서 늙고 그리고 의미 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과 17절 말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 과연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평안히 가라, 돕게 하라, 배부르라 하라 하면 그 몸에, 그렇게 얘기하고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우리 교회 잘 돼야 되죠. 우리 가정 잘 돼야 되죠. 내 자식 잘 돼야 되잖아요. 입으로 천번만 번 우리가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는 행함이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마치 엘리야의 이 기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 보면은 애쓰고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는,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 같은 그런 기도의 모습. 얼마나 간절했으면, 얼마나 열망했으면,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그의 주님의 마음이 애절했으면 그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핏방울 같이 됐을까? 우리 생에 한번 이런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인 소망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과 같은 기도를 할 수 있을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마태복음 26장 39절에는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시는 주님. 마가복음 14장 35절에도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기도하시는 주님.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 말씀 보면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란 말이죠. 본성적으로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절대 특별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까지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위대한 능력을 맛본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그것은 단 한 가지,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것. 이것이 그의 삶을 위대한 사람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이 간절이란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은 헬라어로 엑테네스라는 단어, 엑테네스. 손을 내뻗거나 혹은 잡아당기는 모습을 묘사하는 단어죠. 마치 외딴 곳에 버려져 밤낮 굶던 사람이 며칠 만에 지나가는 행인을 만나서 그 행인에게 손을 내뻗는데 그 내뻗는 그 손이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난 죽을 수밖에 없으니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그 행인의 옷자락을 끌어당기면서 자비를 구하는 모습이 얼마나 애절하겠어요?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그런 기도가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는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댕겨오는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댕겨오는 믿음의 기도.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이죠. 비가 내릴 징조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대비가 억수같이 쏟아질 것을 믿고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댕겨오는 믿음. 이것이 엘리야의 기도의 두 번째 모습이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들이 이것으로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들이 이것으로 증거를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마지막 9절은 이것을 절절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을
우리와 동일한 연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결점도 많고 단점도 많고 불안한 그들이 오직 믿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살았던 그들의 행적이 히브리서 11장 1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열왕기상 18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걸 들었습니다. 왕상 18장 1절 말씀 보면은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아합에게 가서 얘기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 이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엘리야는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지금 온 하늘이 비가 올 구멍이 없습니다. 여전히 태양은 장렬한 태양은 뜨겁게 내리쬐고 있고 온 하늘을 보더라도 구름 하나 없는, 땅은 뻘뻘 열로 타오르고 사람들은 죽어가는 직정이고 모든 농작물들은 가뭄에 들어서 시들어서 생기를 잃어버리고 있는 이 땅에 아무것도 기다릴 수 없는데 엘리야는 이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이걸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끈질기게 기도한 것이죠. 끈질기게 기도한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으면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셨으면은 그 말씀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대가의 눈물을 흘려야 되며 대가의 헌신이 있어야 되며 대가의 희생이 있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절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의 확신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 믿음의 성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 말씀대로 됩니다. 믿는 자의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36,500가지의 수많은 축복이 있다 할지라도 인생 70, 80을 지나가면서 그 축복을 하나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모든 축복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자손을 통해서 그들의 대대자손들을 통해서 그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있다면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것입니다. 기도로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땡겨서 그 말씀을 믿는 자의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고 환상이나 예언이나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있죠. 기도하면서도 믿지 못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뿐이죠. 지나가게 되면 기도 끝나면 잊어버리게 됩니다.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할 뿐만 아니라 평상시 살아가면서 그 고백이 입에서 터져나와요. 된다. 반드시 된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과 19절 말씀 보면은 베드로가 로마 옥중에 잡혔어요. 아니죠. 로마 옥중이 아니라 헤롯 왕에 의해서 유대 옥중에 잡혔습니다. 이 사도행전 12장에는 초대교회가 출발하면서 가장 큰 위기를 만난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은 헤롯 왕에 의해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헤롯 왕과 그들의 일당은 이제 신생하는 초대교회를 씨를 말리기 위해서 베드로를 잡아서 옥중에 집어넣고 베드로 또한 죽이려고 지금 작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초대교회 입장에서는 얼마나 위기를 만난 거겠습니까? 일대 위기의 순간이죠.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초대교회가 태어난 지 십수년 이제 겨우 지난 시기였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뿌리를 내리고 이제 싹을 피고 그리고 줄기가 나는 그런 순간에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인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잡힌 거예요. 그러니 이 베드로가 이제 옥중에 잡혔으니 이 베드로도 이제 참수형 당하는 것이 오늘 내일 이제 하루하루 기다리는 순간입니다. 만약에 베드로마저 죽게 된다면은 초대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앞길은 참으로 암울할 수밖에 없는 절대 위기죠. 이 절대 절명의 순간에 교회가 무엇을 했는가? 사도행전 12장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다 달라붙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님 베드로 구해주세요. 그가 죽게 되면은 우리 교회 무너져요. 제발 도와주세요. 얼마나 간절히 매달리는지 연약하고 힘도 없고 세상 권력 앞에 약한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가부와 고아와 그리고 연약한 아이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들은 그들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간절한 기도 외에는 대안이 없었죠.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주의 사자가 옥중에서 문을 열고 베드로를 내보낸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2장 11절과 12절에 나오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 인도함을 받고 이제 마가 요한의 집에 와서 그들에게 문을 두드리는데 이 대문을 열려고 기도하고 있던 성도들 가운데 문서를 듣고 나온 아이가 로데라는 계집아이라고 사도행전 12장은 기록되어 있어요. 문 밖에 소리를 딱 와서 봤더니 베드로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어주었는데 문도 열어주지 않고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뛰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성도들에게 여보세요 여보세요 베드로가 왔어요 베드로가 왔어요 하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전혀 다른 분위기가 형성되죠. 그렇게 열렬하게 기도했던 교인들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냐? 베드로가 살아왔다라는 이 여자아이 계집아이 이 소리를 듣고 환호하고 춤을 추면서 나와서 베드로를 영접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2장 15절 말씀 보면은 내가 미쳤다 네가 미쳤어. 여자아이가 또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참말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또 얘기합니다. 막 그렇다면은 베드로를 지켰던 천사가 왔을 것이야 하고 비웃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혹시 이런 기도는 아닙니까?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이 대주교는 날마다 습관처럼 기도를 했어요.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게 응답하여 주세요. 근데 정말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돼서 오늘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주교에게 말씀했어요. 그래 무슨 일이냐? 이 말을 듣고 이 대주교가 심장마비 걸려 죽었다라는 그 내용이 이 단편 소설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그것은 전혀 기대하지 않고 기도했던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이 소설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 기도가 응답될 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더 간절해야죠. 더 간절해야죠. 도대체 이 사도행전 12장에 나와 있는 이들은 누구길래 무엇을 믿고 기도한 것이길래 이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열심히 있는 기도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응답에 대한 확신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열심히 있는 기도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응답에 대한 확신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과 10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대로 너는 될 줄 믿습니다.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보지 못할 때 믿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할 때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될 것 같니? 안 돼, 안 될 거야. 해봤어.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정말 믿음은 불가능한 상황에서라도,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도, 주위에서 수많은 얘기들이 있고 말들이 있다 할지라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보지 못할 때 믿는 것입니다. 내가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고하게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는 종이 있다면 기도하는 종을 중심으로 합력해서 손을 이루면은 하나님이 역사에 주십니다. 왜 믿지 못합니까?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도대체? 세 번째, 엘리야의 기도는 끈질긴 인내의 기도였습니다. 끈질긴 인내의 기도. 인내의 기도. 엘리야는 기도하면서 그의 사안을 시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다에서 구름이 있는지를 살펴봐라. 이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는 지금 열왕기상 18장 1절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겠다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조금 더 의심 없이 지금 기도하면서 이제 사안에게 명령 내리죠. 얘야, 가서 저 지중해 바다에 구름이 있는지 봐라. 사안이 돌아와서 없습니다. 첫 번째. 또 두 번째로 가봐. 없어요. 세 번째 가봐. 선생님, 없어요. 아니야, 네 번째 가봐. 선생님이 받은 계시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야, 다섯 번째 가봐. 정말 미치겠네, 정말. 그러지 않겠어요? 팔딱 뛰겠어요, 정말 제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가도 없는데 뭘 자꾸 가라 그래요? 아니야, 가봐. 일곱 번째까지 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 한 번, 두 번 하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포기라는 것이 우리 삶 속에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 한 번 하고 아까 했는데 또 하냐? 이게 아니라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내 마음에 확신을 갖다 줍니다. 지금 의심이 들고 지금은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일을 하며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오해를 하면 어떡하지? 방해하면 어떡하지? 일을 하며 있어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라고 고민할 수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 그런 아픔을 가지고 근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마음에 응답을 주시고 확신을 주십니다. 확신을 주셔. 작은 신호로 오는 큰 역사. 일곱 번째 갔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저 먼 바다에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른 것입니다.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 43절 말씀 보면은 아무것도 없나이다 라는 이런 보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곱 번까지 가라라고 명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절대 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서는 이런 기도와 이런 명령을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십시오. 내가 뭘 못 믿느냐? 아닙니다. 살펴보십시오. 믿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리고성 점령할 때 어땠습니까? 여호수아 6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매일같이 한 바퀴씩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제7일 되는 날 일곱 바퀴 성을 돌면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그 성이 무너질 줄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누가 믿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은 것이죠. 나만 장군이 문둥병 요단강에 일곱 번 들어가는 그 순간 그 병이 나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되겠습니까? 38년 된 병자가 나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이 한번 역사하시니까 일어나잖아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능력 아니고서야 이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고 그리고 빗소리가 들려왔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작은 가능성이 있지만 가능성이지만은 이걸 붙들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큰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일곱 번의 거듭된 인내의 기도 응답치고는 너무나 좀 보잘것없지 않습니까? 일곱 번 기도했으면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큰 구름을 보여서 사안과 그리고 엘리야의 마음에 아주 급족하게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고 그렇게 보여줄 만도 한데 너무나 기도에 비해서 보여준 하나님의 사인은 작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작은 항상 작게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시작은 그렇지만은 반드시 약속대로 큰 일을 성취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과는 반대로 시작이 거창하지 않으면 불안하여 견딜 수가 없습니다. 무슨 모임을 할 때 어떤 할 때 많은 사람이 모이기를 소망하죠. 그 다 인지상정이죠. 그런데 작은 사람이 모이기는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작이 거창하지만은 마지막은 용두사미로 끝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많은 경우가 이런 현상이 있죠. 많은 성도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시작부터 대단한 성과가 없으면 이내 흔들리고 그리고 주변에서 비난의 소리를 듣게 되면 그것 때문에 포기하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미약한 시작이라 할지라도 나중에는 심히 창대케 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우리 교회가 작죠? 작지 않습니다. 기도의 능력만 회복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겨자시죠. 얼마나 작았습니까? 공중의 새들이 와서 쪼아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먹힐 수밖에 없는 가진 작은 씨였죠. 그러나 그 씨가 시작은 작았지만은 그 겨자 씨가 나중에 엄청난 나무가 돼서 모든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는 나무가 됐습니다. 요셉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노예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매달리고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그 순간 온 세계를 가난과 기근에서 구원하는 위대한 사람이 됐습니다. 모세도 지팡이 하나 작게 시작했죠. 다윗도 목동 작은 아이였죠. 그러나 그 시작은 작았지만은 큰 역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각 지역별로 아카데미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시작이 작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말들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의 시작이 미약했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자 하는 이 열망이 우리에게 식어지지 않는 이상 비록 시작은 작았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란 축복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저는 제 마음 저 밑에부터 그 믿는 것이 너무 확신 있게 다가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는 것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비록 엘리야가 손바닥만한 한 구름의 한 조각이었지만은 엘리야는 그 구름이 이스라엘 전체의 가뭄을 해결할 줄 구름의 시작인 걸 알고 왕상 18장 45절 말씀 보면은 아합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 지며 큰 비가 내리기 때문에 얼른 마차를 타고 내려갔소서.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지금 시작했지만은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야 돼. 지금 시작했지만 우리는 이렇게 준비해서 준비해 나가야 돼. 우리는 일꾼이 필요해 하면서 일꾼들을 키우고 하나님이 갖다 줄 축복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모든 걸 하나씩 하나씩 준비해 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준비에 우리의 이 모든 모습에 하나님은 반응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결론 맺습니다. 3년 반 동안 꽉 잠겨있던 하늘문 엘리야의 기도로 열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과거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에 우리에게 얘기하기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야고보 사도는 이 기사와 이적을 얘기하기 전에 엘리야가 어떤 존재인가를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다.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닫혀있는 모든 것을 열어주신다. 지금까지 닫혀있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여리고 성벽같이 철옹성의 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루어주신다. 이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믿으십시오. 그래야 우리 인생이 보람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내가 10년 20년 이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 인생을 내 삶을 이렇게 하나님 인도해 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악한 세상을 상대하기 위해서 역사는 어둠의 영들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강력한 말씀과 기도의 사람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런 엘리야의 기도, 이런 기도가 있을 때 우리의 개인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남편과 우리 교회가 아니 전 세계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놀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그러한 간절한 믿음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권고하여 주시사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연약한 존재요 우리와 같은 그런 인성을 가진 존재였지만은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응답을 받은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합니다. 옳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약한 믿음,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 믿음에 걸맞는 우리의 행함이 있는 우리 신앙의 모습들이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응답받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은 다시 한번 기도의 각성, 간절한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란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 우리 교회가 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